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멋지게 지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고 또 집자는 틀까지 갖추었다. 주인은 소작인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라. 소작을 주고 외국에 갔다.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소작인 농부들이 돈은 안 주고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돌로 쳤다. 두 번째,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때리고 조롱하고 욕보였다. 생각하다 못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부들은 그 상속자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으로 될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 악한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들은 과거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후로 보낸받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참혹하게 죽여 포도원 밖에 내쳤는데, 이는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처참한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던진 목숨 건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 죽인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약 40년 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세를 잘 바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에 사제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고위 종교 재판관이었습니다. 교회 법에 따라 그 교회를 통치하고 이단을 신문하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도시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도시에 다시 오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대신문관은 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신문관 사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무지한 인류를 다스리는 세 가지 힘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 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거부했던 그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그 도시 밖으로 쫓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던진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오늘날 교회는 잘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돈과 명성과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빠져도 예배가 드려지고, 회개와 변화가 없어도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